원숭이 해니까요. 원숭이를 한번 먹어볼까요? 저거 진짜 먹어요? 아, 이거 와, 이 먹어. 귀여운 아니, 무슨 원숭이 맛일까요, 인형을 이게? 정말 떡으로 만든 게 아, 맞는 저 걸까? 귀여워서 아, 못 먹을 것 귀여운데. 같아요. 의심을 하던 안 찰나 돼요! 안 돼요! 머리를 진짜 먹었어. 거침없이 입안으로 직행하는 아니, 인형. 왜? 하필 머리부터.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진짜 근데 뜯고 맛보는데요. 떡 맞나 보다. 이거 보고도 못 믿겠는데요. 심피디도 맛을 보는데요. 맛있어요? 오! 맛있나 봐요. 이거 떡이에요. 떡이에요. 맛있다. 쫄깃쫄깃한 떡으로 만든 인형만 총 200여 점. 장르 불문, 개성 만점, 다양한 떡 인형들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손오공. 서유기의 주인공 손오공을 생동감 넘치게 표현. 그리고 손오공의 트레이드마크죠. 강철 머리띠까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거는 누군지 아시겠죠? 원더우먼. 원더우먼. 어떻게 아세요? 이번에는 여성 대표 히어로 원더우먼. 아니 근데 저 성대하게 쭉 뻗은 각선미하며 탄탄한 그 몸매는 물론 아찔한 쇄골까지 정교하게 완벽 표현. 어우 진짜 똑같네요. 이거는 나훈아 씨. 와, 아주 다 해봤다. 치아가 치아. 손 한번 잡아줄 수 있어. 가수 나훈아 씨도 떡 인형으로 재탄생. 야 눈썹 봐요. 배트맨이다 배트맨.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영화 속 캐릭터까지 떡으로 못 만드는 인형이 없습니다.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면 정교함이 살아있는 떡인형. 저 깃털 봐요, 깃털. 얼굴 표정은 물론 옷 주름까지 정말 세세하네요. 진짜 섬세하시네요. 인물 표현들이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떡이라고 도저히 안 믿어지는데요, 이게? 다 뭐 제 손으로 만든 거예요. 이 손이 바로 떡 인형을 만드는 황금손. 가정... KBS